자, 현 시각이 10시 44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 코스닥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께는 상대 강도가 코스피보다도 상대 강도가 코스닥에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녹색 그라운드 위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보시면은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아도 이게 녹색 그라운드. 이 녹색을 안 깨고 계속 여기 있죠. 어딘가 약할 때 얘를 깨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아래 있다가 돌파한 다음에 또다시 얘가 그대로 내려가는 의미가 없겠고, 얘가 올라가다 N자가 될 때 우리가 뒷구턴이잖아. 얘가 뒷구턴이고요. 근데 얘는 요번에 여길 깨고 내려갔죠. 그죠? 60을. 녹색. 근데 이쪽을 안 깼죠. 아예. 이쪽은 코삭은. 그죠? 하나만 더. 상대 강도가 어디냐, 어디가 더 크냐 그럴 때, 여기다 더블 차트를 씌워버리면, 여기도 더블 차트를 이렇게 씌워버리면, 여긴 크고 여긴 작잖아, 조종이. 그러니까 얘가 더 강하죠. 그죠? 그래서 상대 강도는 이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다시 내려가잖아요. 얘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이렇게는 안 끝납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요번에 요 반등이 막 끝났어요라고 할 때는 오리선 이렇게 바디 크로스를 줘야 돼요. 바디 크로스를 주지 않으면은 얘는 내려가도 다시 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 뭐 바디라고 멀죠. 혹은 얘가 30에 22 여기처럼 이렇게 쌍 바닥을 줘야 돼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쌍복을 주면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30분봉 20 쌍봉 쌍바닥, 이거 우리가 TT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 얘들은 이미 지금 코스닥은 올라가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코스피가 조정받고 있지만 얘는 그냥 빠지진 않는다. 거꾸로 오버바디도 아니니까 다만 올라갈 때 매물은 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미국부터 잠깐 보시면요. 탄력은 그리 강하진 않지만 그리고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올라가고 S&P가 올라갔습니다. 미국도 저렇게 장이 끝날 일은 없다는 말씀은 뭐 여러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어려운 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은 저렇게 끝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럼 왜 저렇게 안 끝나냐? 아주 간단하죠. 외봉이잖아요. 그죠? 외봉이니까 저렇게 끝나지 않죠. 자,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간 배경을 좀 보시면요. 고용이 둔화되고 있어요. 이미 졸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고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왜? 필리스 곡선 때문에 고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고용이 둔화되는 데이터가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졸트 보고서에 대한 얘기는 전날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졸트 보고서에 이어서 ADP, 민간 고용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약간 요새는 뭐 신뢰성에 대해서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날 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에 민간 고용, ADP가 집계한 이 민간 고용, 이게 전월 대비 17만 7천 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월에는 37만 1천 건 대비 무지하게 내려왔죠. 시장의 전망치가 20만 건인데 17만 7천 건.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2분기 GDP 수정치가 부진한 모습을 줬어요. 결국 얘기는 패드 긴축이 좀 완화될 것이 아니냐. 이제 결정타들이 뒤에서 더 나옵니다. 이제 금요일날 고용, 그 다음에 나오는 CPI, PPI.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물고 나갔구나. 해도 한번 이해는 없겠구나.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국이 광주 심천, 여기에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중국도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갑니다. 중국 모처럼 한 번 더 본다면요. 얘는 지금 현재 미리 줄거놨었죠. 얘가 중방이기 때문에 얘가 데드, 골드담의 데드 중방이니까 얘가 그냥 안 빠진다고 줄거놨던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동을 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한계 있겠지만은 얘가 움직이는 영역이 그래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not bad 나쁘진 않다. 저쪽 그 오바드에 나오지 않긴 괜찮고 아직 무게 중심은 코수 피가 아니라 코수 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없는 얘가 조정받을 때는 저가 컨텐츠 매수 플레이는 괜찮다. 대신 마이너스 3% 이내 있을 때 배팅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뷰는 저희가 많이 강조했던 종목군들인데 오늘 참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 포스코 DX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녹턴일 때 쏘셔도 되고요. 녹턴이요. 참 대단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된 종목군들은 누누이 긍정적인 멘트를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브린 홀딩스 얘도 올라가다가 핑크 다음에 조정이면 이렇게 자동으로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용전기 이거 조정받을 때 올라가죠. 조정받을 때 사면 결국은 먹어요. 얘는 22 쌍봉우 주인까지는 저가 끝에 매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뭐 나머지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탑 머티리얼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KBG 얘도 우리가 얘기하는 핑크 캔들 나온 다음에 조정이니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 주고 있고 뉴로이카 그죠? 지노믹트리는 어제 강했죠. 이건 이미 모바일 회원님들 공유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뷰노 루니 그죠? 루니도 꾸중하죠. 마음 AI 얘들이 이제 오늘 종가상 조정이면 이제 밑에서는 하단은 저체 매수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N솔도 내려가다가 다시 밑에서 꼬랑지를 들고 있고요. 여기 종목군들도 하단에 내려갈 때는 저가 그때 매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라도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마틴 길존의 매매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마틴 길존에서 얘가 뜬다. 다만 얘가 올라가도 5가 N자가 아니니까 다음에는 5상방을 줘야 주가가 의미가 있고요. 지금 현재선 상대 강도는 코스닥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위에서부터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호는 5선 바디 크로스를 나와야 얘가 조정다운 조정을 준다. 지금은 아직 5바디도 아니고 32상봉이 아니니까 얘는 여전히 내려갈 땐 적극거리 매수가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종목을 중심해서 선별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또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여기 내려갈 땐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다가 또 연속해서 올라가지고 있죠. 다시 또 500달러 근처 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얘를 워낙 많이 얘가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도 한 140% 정도 수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자 이런 데서 쏘거나 이런 데서 하는데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럼 500달러 근처에서 한 줄이면 3분의 1만 줄이면 됩니다. 대신 반면에 없는 분들은 내려갈 때가 매수 찬스고 내려갈 때가 매수 찬스입니다. 다른 거 테슬라나 이런 것도 왜 여기서 얘가 주 같은지 얘기했죠. 20외봉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애플 얘도 20외봉 마틴 구간 그죠? 빵 하고 올라가고 있죠. 내가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알고 투자하십시오. 구독과 알람을 누르시고요. 열심히 투게더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